이번에 그 이제 책 쓰기 책이잖아요. 네. 책 쓰기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자기 경영에 대해서 좀제 나름대로 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썼는데요. 네. 네. 이걸 쓰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제가 어떤 글쓰기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고 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글쓰기, 그러니까 책으로 완성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독서나 어떤 글쓰기에 대한 어떤 능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그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들을 더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번에 책쓰기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네. 이제 퇴사를 하시고 첫 번째가 두 번째 썼잖아요. 네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는 대기업에서 좀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책은 저는 원래 좀 책에 대해서 로망이 좀 있다 보니까 한 60대 정도 때가 되면 자서전이 아닌 좀제 나름대로의 좀 아이디어 기획력을 가진 책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마음속에 계속 왜 쓰다 보면은 뭐 자기 버킷리스트가 좀 예, 실현된다고 그쵸. 하듯이 아, 그 시기가 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모 강사님의 어떤 특강도 한번 가봤었고 그다음에 책 쓰기 관련된 글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상당수 한 20여 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구체화되었고 아, 이 길로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 저는 좀 글과 말하는 능력이 좀 남들보다 좀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가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이 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첫 번째 책과 이번에 두 번째 책으로 이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기업에 퇴사하시고 네. 책을 이제 두 권이나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40대 특히 이제 뭐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잖아요. 네네. 책을 쓰시고 삶이 바뀌셨어요? 저는 일단은 책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인생을 마흔쯤이면 사실 직장생활이나 육아나 결혼을 한참 해오도 한참 이제 한참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한참 뛰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갈 로드맵을 설정해 보는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첫 번째 책에서 그런 거를 한 6가지 형태로 제가 거기다 표현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내면적인 성장 외에도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독자분들이 메일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의 책을 읽으신 분들의 어떤 서평도 보고 그다음에 제가 코칭이나 강사로 갈수 있는 기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제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네. 책 쓰기, 40대를 바꾸다잖아요. 네. 40대가 이책 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책 쓰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 쓰기가, 그러니까 40대, 40살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40살쯤이면 사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직장 생활, 그다음에 결혼, 육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쳤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좀 자기가 인생 이막, 뭐 거창하게 요즘에는 뭐 인생 이막을 뭐 나이대별로 다 잡는 분들이 그쵸. 많아져가지고 뭐 어느 시기가 인생 이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인생 이막은 40대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예전에 지금도 존경하는 뭐 구본영 저자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43살에 다시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사람마다 관점은 좀 틀리겠지만 지금쯤이면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신이 지금 직장에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과장급 이상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 텐데 팀장급 이런 직책인데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진짜 더 승승장구 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별화, 경쟁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타의 어떤 그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뭐 이렇게 농구 선수분들이 또 막 예능도 네,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방향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방향으로 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자분들의 경우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분들은 네. 좀 육아에 지치거나 이랬을 때 뭐 전업 맘이든 직장 맘이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글을 쓰고 책으로 또 완성까지 해가지고 본인을 좀 내면을 한번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40대가 가장 책 쓰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김희경 강사님도 네네. 그 이제 두 번째 20살을 해가지고 아, 네. 40대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 40대 굉장히 그런 좀 삶의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책 쓰기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지. 네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책 쓰기란 게 그 대단하게 막 성공한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은 책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요즘 지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편견들이 많이 깨졌는데요. 네. 이 구독자분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책 쓰기 시장 책을 출간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의 번역서들 그 다음에 또 국내 저자님들도 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전문지 네.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작가님들 네. 이런 분들이 주류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출판사도 자기개발에 관련된 출판사가 정말 잘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나 에세이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뭐 여행을 다녀와서 뭐 책을 써서 막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게 뭐 몇 년 전부터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일반인들이 써야 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어넣어지고 그렇게 그게 일반화된 시기가 상당히 이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편견이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자신 있게 좀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서나 네.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책 쓰기가 네. 뭐 단순히 내가 이 책을 내는 거 말고도 네.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책에 있던데 네.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무 분야에서 자기 업무 분야가 회사에도 이렇게 뭐 기획부터 뭐 영업까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야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책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크게 나누어 가지고 또 뭐 자신이 좀 비즈니스를 하고 큰 사업체를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책 한 권이 있는 어떤 자영업자와 뭐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뭐 작은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자기를 약간 브랜드화 시키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나 뭐 진짜 달리기를 잘해 가지고 달리기를 전도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이나 자기 취미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면 말고도 에세이 측면에서도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을 표출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다양한 면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갈래를 또 1인 기업으로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1인 기업 분들도 뭐 유튜버였는데 유튜브인데 자기는 또 책을 한 권 또 완성해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더 증명한다든가 이렇게 좀 각 분야 큰 갈래에서도 자신이 좀 더 차별화할 수 있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무자본 투자로서의 책 쓰기다. 네네. 책 잘 쓰면은 이제 정말 금수저만큼 돈 잘 벌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을 저도 만나보고 네네. 책을 쓰신 분들을 만나봤지만 네네. 금수저가 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금수저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금수저로 갈 수 있는 네네.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책을 쓰다 보면 책은 그 갈래를 그 인사이트나 어떤 자기의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책을 써서 네. 어떻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는지 조금 네네. 더 사례나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네.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네.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강의나 코칭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뭐 분야마다 좀 틀리겠지만 네. 그 자기 분야에서 자신을 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이직이나 네. 자신의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가치를 높임으로써 네. 좀 승진의 기회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인 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매출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금수저로 갈 수 있는 빠른 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무자본도 심지어 될 수 있는 수단이 책쓰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책쓰기를 주저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다시피 망설이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 망설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인데 이걸 책을 쓸 수 있을까? 나 그거를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더라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원고를 끝까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끝까지 그거를 꾸준하게 쓸 수 있느냐. 사람마다 사실 원고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은 기간은 사실 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석 달, 뭐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이 과연 자신이 그거를 자기 본업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자신이 좀 뭐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자신이 기획 출간을 하거나 자신이 좀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무자본으로 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주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망설이지 않고 책을 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해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일단 끈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꾸준하게 진짜 그거를 해내야겠다는 꾸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목차까지 완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끝까지 중간중간에 좀 한번 좀 페이스를 놓치다 보면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를 한번 딱 놓치다 보면 그게 뭐 몇 달이 훅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한 패턴으로 왜 우리가 다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처럼 꾸준하게 진짜 우리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듯이 산책을 하듯이 그래 꾸준하게 하는 게 그 완성할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신만의 어떤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책을 씀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뭐 일기 쓰듯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매일 적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기처럼 자기가 글을 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책을 읽어서라도 계획적으로 목차를 짜서 계획적으로 써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목표점에 도달해야겠다는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꾸준함, 그다음에 완성도에 대한 신념, 완성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계획적으로 이제 책을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책을 딱 쓰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책 쓸 결심하고부터 책이 딱 출간되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돼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기획 단계가 있고 원고 집필을 하는 단계가 있고 또 이제 편집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단계가 한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글감도 찾고 뭐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한 원고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좀 뭐 그 사이에 뭐 좀 빈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 과정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원고가 다 썼다고 해서 이게 뭐 출판사가 다 네. 마무리돼서 네. 딱 오는 게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네. 주고받고 과정이 네. 물론 잘 쓰 좀 더 완성도 있게 퇴고를 했다면 좀 짧겠지만 길게는 네. 뭐 대여섯 번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하면 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두 번 다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더 빨리 쓸 수 있다는 어떤 책이나 네. 어떤 특강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그래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획부터 출간 완전한 출간까지는 최소 네.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사실은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거를 알고 그 터널을 지나는 것과 그렇죠. 사실은 모르고 끝없이 그렇죠. 터널을 네. 가는 거는 좀 차이가 다르죠, 있다고 다르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어떤 아 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쓸 수 있어 이거는 초고를 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6개월에서 뭐 한 10개월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가 가장 네. 일반적이고 네.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아까 뭐 기획 단계, 네. 뭐 집필 단계 나눴잖아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책이 기획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만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흔쯤에 이제 자신만이 겪어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네. 이제 자신만의 주제, 네. 그다음 메시지, 네. 그러니까 글감으로 비롯되겠죠. 그렇죠. 주제 메시지가 네.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제 경쟁 도서나 네. 경쟁 도서가 많든 적든 간에 경쟁 도서를 한번 분석해 보고 네. 그다음에 경쟁 도서를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제목이나 이제 컨셉을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제목 컨셉은 어찌 보면 이제 컨셉이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마흔이더라도 갈래가 여러 갈래 컨셉이 있듯이 네.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목차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차는 이제 좀 자기신의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계속 꼭 전달하고 싶은 거를 줄여서 해가지고 네. 목차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원고를 쓰기 위한 준비는 이제 서문이나 서문을 한번 써보고 톤 앤 매너를 한번 준비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고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집 과정을 이제 출판사와 네. 잘 조율해서 하는 출간 과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긴 과정이네요, 되게. 예, 좀 나눠서 생각하면 네. 좀 길다면 길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주제 선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요? 주제는 네. 그 이제 책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자신의 진짜 네. 가슴속 깊이 있는 주제나 자신이 지식이나 경험을 했던 머릿속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진실된 어떤 주제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주제를 어떤 막연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네. 쓰는 거는 그냥 어떤 책이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네. 본인이 못 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거를 완성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주제 안에서 네. 좀 어떤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그 주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그 단계가 사실 뭐 한 달? 뭐 좀 더 그 정도 잡으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만의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은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질문들도 이렇게 제가 책 속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네. 그런 부분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좀 면밀히 네. 자신을 되돌아보면 네. 그 글감을 좀 찾아내는데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또 사색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네. 뭐 이렇게 좀 어떤 다른 책을 읽거나 어떤 또 어떤 코칭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좀 글감을 일단은 잘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로는 중요한 순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이 쓰신 첫 번째 책, 네네. 그건 어떻게 이제 사례가 적용된 거죠? 이 주제 선정할 때? 아, 예. 네.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 사실 좀 되게 혼란스럽고, 네. 사실 어떤 거를 막
그 부각시켜가지고 막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라는 고민이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그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다 보니까 네. 크게는 자기 경영에서 네. 수익 공부, 이렇게 마음 공부가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했던 거, 해왔던 거, 그게 네. 무엇일까? 그리고 네. 그게 완성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해온 거를 가지고 초보자들한테는 내가 좀 어필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책 자체가 그 사실은 이 SNS도 그렇고 골고루 다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 한 가지를 잘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골고루 같이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흔의 어떤 좀 제가 수익 공부,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컨셉을 잡았고 아 이거를 좀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여러 방면을 알고 있으면 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이쪽 부분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쪽 부분에 좀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서로 SNS나 뭐 여러 가지 제가 썼는데 그런 부분이 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그때 그런 컨셉으로 나이에 대한 어떤 이 시점에 대한 주제로 썼습니다. 네. 뭐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경쟁 도서를 분석해야 된다. 네네. 경쟁 도서를 왜 분석해야 돼요? 책을 내가 쓰는데. 아 예. 경쟁 도서는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독자들한테 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필을 해야 되는데 경쟁 도서가 지금까지 잘된 책도 있고 예, 뭐 판매량으로 다 모든 걸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잘된 책도 있고 뭐 조금 덜 반응이 있었던 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경쟁 도서를 분석하고 컨셉을 분석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글을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경쟁 도서를 읽는 거는 사실 뭐 자기가 글을 완성하는 데서도 네. 이렇게 영감을 얻고 그다음에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재해석할 수 있는 네.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 도서들은 뭐 조금 빠르게 읽더라도 네.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경쟁 도서 같은 거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아, 예. 경쟁 도서는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좀 생각이 다르실 네. 수도 있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흔이다 그러면 마흔에 관련된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시면 마흔에 관련돼서 쭉 책 네. 나올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책 쓰기라고 하면은 책 쓰기에 대해서 또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주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네. 40대인데 40대가 아니라 뭐 30대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책들은 어떤 그 유사도서라고 좀 분류를 해가지고 네. 그런 책들을 좀 자신이 좀 흐름을 또 그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책 쓰실 때 그 제목 정하는 거 네네. 별로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목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되는 네. 부분이죠. 제목하고 사실 네. 표지 디자인이 네.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그 제목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처음 글을 쓸 때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정하는 거예요? 제목은 네. 처음에 어느 정도 저자가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네. 뭐 책 써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하는데 사실 제목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계속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명사형으로 할 것이냐 어떤 서술형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디에다 좀 방점을 찍을 것이냐 어디다 임팩트를 줄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예를 들자면 장르별로 보자면 뭐 에세이 같은 부분은 네. 좀 약간 시적으로 그냥 약간 서술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영 경제서 같은 경우는 네. 명사형으로 짧게 그냥 네. 뭐 부의 뭐 네. 부자의 뭐뭐뭐 네.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뭐 주식 뭐뭐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좀 그런 형태가 많고 네. 자기 개발은 그 양쪽을 약간 다 중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은 약간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 약간 자신의 어떤 뉘앙스를 좀 한다면 서술형이고 또 강하게 좀 임팩트 있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좀 명사형으로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책에 대한 뭐 메시지라든지 네. 제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네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원고를 집필하잖아요. 네네.
연고지필 할 때 이제 서문과 맺음말을 이제 먼저 쓴다 네네. 하셨는데 네. 이 서문과 맺음말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서문하고 맺음말은 그 서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서문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가볍지만 네. 가볍지만 본문을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본문이 펼쳐질 것이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이유와 네. 어떤 방향 그리고 또 네. 약간은 뭐 또 감사의 어떤 뭐 인사 네. 뭐 그 정도가 좀 섞여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서문은 제가 많은 책들 읽어봤지만 그 어떤 일정한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짧은 서문도 있고 두 네. 페이지짜리 짧은 서문도 있고 좀 길게 쓰신 분들은 진짜 뭐 서문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서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는 한 네 페이지 뭐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맺음말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 한데 네. 추천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맺음말 같은 경우는 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 뭐 독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독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책 뭐 제목도 했고 네. 뭐 서문도 다 쓰고 이제 그 글의 본문이라고 할까 그거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쓰는 이제 글이 있는 거죠. 일종의. 네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 썼으면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네. 다 쓴 게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죠. 네네. 출간 기획서를 이제 해야 됩니다. 출간 기획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상품이잖아요. 책이 네. 상품인데 네, 그렇죠. 상품을 이제 제안을 해야죠.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간 기획서, 출간 제안서를 네. 좀 베테랑이시거나 조금 몇 번 써보신 분들은 처음에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사에.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 저자님들은 사실은 네. 처음에 제안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자기가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출판사에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지인이 출판사에 계시지 않는 네, 이상은. 네. 그래서 완성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그거에서 제일 좀 잘 된 꼭지라고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잘 된 어떤 그 목차들을 잘 뽑아가지고 네. 몇 개 정도 한 5개 6개 정도를 네. 기획안을 가지고 네. 출판사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간 기획서에는 자신만의 어떤 그 차별점 네. 그다음에 경쟁력인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할 네. 것인지 이런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내가 쓴 글에다가 네.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서 네네. 그 출판사로 메일을 보낸다는 네네네. 것이죠? 네네. 그럼 이 출간 기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죠. 네. 출간 기획서는 네. 예, 일단 좀 출판사의 역지사지 입장으로 출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네네. 어떻게 이 상품을 이거 잘 포장돼 있고 진짜 뭐 내용물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잘 포장돼서 하는 게 그 꼭지를 보내는 건 내용물이고 출간 기획서는 어떤 포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출판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아, 이 책을 하면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짧은 기간이든 뭐 좀 길게 보든 간에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 책이 좀 좋은 원고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콘텐츠가 일단은 아까 글감 말씀드렸는데 좀 차별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도 차별화되고 또 콘텐츠랑 콘셉트는 뭐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셉트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조금 더 콘셉트를 잘 잡느냐 이런 것도 그 상대방이 봤을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작가분하고 출판사하고 좀 케미가 잘 맞아야 되니까 네. 편집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거를 출간 출생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거를
몇 년 동안은 계약 기간 동안 잘 키워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케미를 맞춰서 작가가 작가도 열심히 활동하고 출판사도 열심히 좀 나름대로 신경 써주고 이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한다면 예, 좋은 출간 기획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간지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 책을 내주세요라고 이제 뭐 편집자나 출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군요. 이제. 네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출간기에서 써서 원고랑 네. 보내면은 네.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네. 책 내자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나요? 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출판사 이제 담당자분하고 저는 이제 좀 미팅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메일 들어오는 것 중에 거의 제목만 보고 그냥 안 보시는 확률이 뭐 그걸 확률로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 90% 정도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안 보신다고 네. 하루에 뭐 50개가 온다 그러면 네. 뭐 한 5개 보고 나머지는 거의 네. 안 보신다고 너무 상처받으실까 봐 지금 예. 네. 근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또 저자분들도 복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출판사분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좀 이제 시간도 바쁘고 사실 지금 네. 계속 그게 출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기존에 또 출간된 책들도 많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사실 모든 걸 다 신경 쓰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네. 접근을 해야지 이게 투고가 돼서 좀 성공을 하고 좀 제 네. 책이 좀 저와 좀 잘 맞는 출판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게 뭐 전략 없이 무턱대고 네. 이렇게 나는 원고 내 나름대로 잘 썼는데 이거는 될 거야 좋은 출판사에서 네.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처음 쓰는 저자님들이 좀 기대하기에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책 쓰기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어떤 특강이라도 있으면 특강이라도 네. 정규 강의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네. 본인이 좀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대형 출판사나 이런 분들은 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팀별로 막 1팀 네. 2팀별로 해가지고 그게 약간 뭐 서바이벌처럼 진짜 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우리 옛날에 막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보니까 길거리 연예인 네. 캐스팅 있잖아요. 네, 그걸 캐스팅. 하는 것처럼 그 연예인이나 좀 영향력 있으신 어떤 뭐 유튜버 분이나 어떤 네. 그런 분들 뭐 아주 유명하지 않던 그런 분들을 각 팀에서 막 이렇게 섭외해서 경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특히 초보 분들이 거기에 뛰어드는기는 사실 선택받기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네.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네.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가님은 그러면은 몇 군데 투구해서 몇 군데 제안 받으신 거예요? 아, 예. 네. 요즘 뭐 출판사 리스트가 막 뭐 다들 많이 공유가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출판사 여러분들이 실제로 몇 군데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몇만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그 리스트가 뭐 실제로 활발하게 있는 리스트들은 출판사 리스트로는 뭐 한 500개에서 1000개 사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투고는 해보지 않았고요. 한 200개 정도? 200개 이내였던 것 같아요. 한 100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투고를 하고 기다렸죠. 예, 기다렸는데 뭐 저한테 연락 오는 데는 한 대여섯 군데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초보 저자였는데 네.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거를 저를 좀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네. 원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네, 기획 출간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두 번째 책도 뭐 좀 사전에 제가 기획안을 제출해가지고 네. 좀 협의를 해서 네. 이렇게 투고를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그래도 좀 제가 저를 좀 믿어주고 좀 이렇게 제 원고의 가능성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 초보 저자가 가장 큰 리스크가 원고 완성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어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뭐 두 출판사 모두에게 좀 감사한 부분이고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자부심으로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현실적으로 네.
내가 뭐 책을 한 권도 이제 뭐 써본 적이 없는데 네네.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서 네. 책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네. 뭐 이제 뭐 책 보고서 이제 뭐 제목도 정하고 네. 원고도 쓰고 네. 출간기에서 써가지고 네.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몇 군데 보내서 몇 군데 정도 이제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네. 같은데요. 네. 뭐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100군데 만약에 보냈다고 했을 때는 네. 답을 글쎄요 참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네. 답을 받을 수 있는 게 글쎄요 저는 그냥 딱 말씀드리면 뭐 편차가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사실 아.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아, 그 원고가 100... 좋으면 많이 네네네 원고나 그분의 역량이 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100개 했을 때 어떤 분은 10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예. 출판사 담당자도 바쁘시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한 개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뭐 말씀드리기 참 마음 아프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몇 군데 투고하는 거를 권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초보 작가인데 아, 예. 몇 군데 출판사에 투고하는 걸 권하세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제가 만약에 누구를 코칭해줬 네. 하면서 말씀드리면 한 글쎄요 한 15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아. 그 이내. 예.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네. 그 주위에서 보면은 뭐 5,600개 보내봤다. 아, 네. 지금은 이제 유명 작가가 되셨는데 네. 뭐 그렇게 보내봤고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했다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낼 수만 있으면 다 보내라는 게 사실 정석인데 네. 그 뭐 다 보낸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50개 좀 어느 정도 메이저 출판사를 보내고 나서 네. 그래도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네. 좀 그 어떤 뭐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조금 네. 더 나를 알아봐주고 조금 네. 그런 출판사를 선택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보 작가일 경우에는 네네. 100군데, 150군데 출판사한테 보내서 네네. 한 군데에서라도 출간하겠다고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에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듯이 출판사가 다 눈이 똑같지는 않을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으면 안 되겠죠. 똑같으면은 안 되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눈에 그 관련된 주제에 좀 잘 눈여겨 보고 있다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군데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역으로 또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한 뭐 일곱 여덟 군데서 갑자기 제안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제가 투고를 했는데 일곱 여덟 군데 출판사에서 내가 뭐 자기네에서 출간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제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작가 입장에서는 뭐 어쨌거나 한 군데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 한 군데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거를 그 저도 이제 네. 출판사와 이제 그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미팅을 해봤는데. 네. 그게 타이밍이 네. 딱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이 출판사와 계약을 딱 했는데 네. 다른 출판사에서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쵸, 그쵸. 이제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네. 어쩔 수 없이 이 투고에서는 발생될 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 그거는 사실 이제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처음부터 투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스톱을 하겠다. 어느 정도 출판사 나와 좀 뭐 그 출판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나와 출판사와 니즈가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 네. 만족스러우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는 뭐 어떤 저자님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계약하고 나서 뭐 3주 후에 더 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뭐 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거에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순간부터 네. 뭐 지인한테 물어보든 네. 뭐 책을 출간하신 분한테 여쭤보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인정을 받으면 네. 이 책을 출간을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좀 정해놓고 가면 좀 더 네. 생각이 좀 덜 복잡하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첫 번째 책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규모나 이런 게 많이 비슷해요. 네네. 그건 약간 그 출판사 선택한 기준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뭘 봐야 되는지.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네. 그 출판사와 저와의 어떤 그
그 절충점, 그 니즈를, 그러니까 출판사가 제 원고를 일단은 좋게 봐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거. 왜 이게 그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또 사람 만나는 거 아까 비슷하다고 했는데 또 이게 네. 소개팅이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네. 그쪽에서 잘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외모가 뭐 뛰어나든 좀 네. 보통이든 간에 잘 봐주는 분이 있으실 거고. 네. 네. 근데 내 눈에 그러니까 콩깍지 내 눈에 콩깍지인 출판사인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게 네. 저는 지금도 행복하고 계속 앞으로도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네. 예, 뭐 그런 기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잘 맞는 출판사를 만나는 게 결국 중요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눈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텔레파시가 통하고 눈이 잘 맞고 서로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출판사. 이런 출판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거는 사실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참 시간관계상 좀 짧지만 뭐 그게 규모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1인 출판사 하더라도 잘하는 출판사들도 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진짜 저자님들 진짜 잘 해서 진짜 뭐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출판사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거를 어떤 한 가지 규모나 어떤 다른 걸로만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책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쓰는 거. 예, 꾸준하게 계속 써 나가는 거. 사실 뭐 사실 3개월이라고 막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고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더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바쁘신 상황에서 3개월 안에 초고 완성을 끝내자. 네. 예,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은 편집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그보다는 적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꾸준하게 글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완성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는 거. 네. 이게 가장 어려움이자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아까 신념과도 같은 건데 제가 목표점이 도달했을 때 과연 내 책이 진짜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 불안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멘탈을 가지고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출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책을 읽거나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출간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주는구나. 사실은 네. 저는 사실 첫 번째 책 쓸 때 그 초고 완성 퇴고를 한 다음에 네. 시간이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지 네. 잘 몰랐습니다. 사실 네. 좀 그 시간이 사실 좀 저 나름대로는 약간 좀 길게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과정들을 조금 알고 가면 좀 더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보면 이제 전문가들 보면 책을 다 한 권씩 갖고 있거나 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책 쓰기가 책이라는 게 네. 자신이 전문가임을 이제 뭔가 입증하는 네네. 수단으로 된 뭐 이유나 계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요? 네. 네.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요즘 뭐 그 최근에 들은 얘기가 요즘에는 뭐 명함을 이렇게 하면은 네. 촌스럽다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전자명함이나 아니면 그런데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뭐야 위젯인가? 네, 몽골로 네. 위젯 이렇게 탁 마주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보다 더 한 단계 앞서서 자신의 책을 뭐 자기 서류 가방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네. 누구 중요한 분을 만났을 때 내밀 수 있는 어떤 소중한 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직장인에서나 자영업자나 아니면 1인 기업을 함으로써 네. 어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브랜딩. 네. 브랜딩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내가 누구다. 네. 나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네. 자신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뭐 강의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자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1인 기업을 하면서 네. 또 여러 모색을 한다든가. 그리고 책이 있으면 또 관계를 맺기가 사실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과 어떤 그 협업을 하거나 1인 기업이 사실 협업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하시면서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인들을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들도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네, 꼭 제가 뭐 높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을 분야에서 내가 이만큼 역량이 있고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면 자신도 모르게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헤드헌터 통해서도 또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게 내가 책을 한 권 쓰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평생 현역으로 네.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뭐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네. 책을 쓰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어떤 그 조직에서의 뭐 어떤 조직의 한 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왜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거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그 책이 처음 주제는 그런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계속 한번 써보다 보면 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아, 이 주제로 나는 이제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서 50세, 60세가 됐을 때 이 방향으로 나는 가야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더더군다나 직장인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실은. 네, 네. 예, 진짜 뭐 사실 내가 열심히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 딱히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엑셀을 잘한 네. 한글을 잘하고 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책이 있으면 이 한 권으로 나는 어떤 분야에서 무슨 기획 분야에서 나는 최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을 가졌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디라도 좀 이렇게 기획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부심,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그 계속 현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책을 한 권 쓰면 진짜 많은 게 바뀌겠네요, 진짜.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네. 이제 뭐 책 쓰기 뭐 강의를 뭐 블로그에서 네. 한다거나 네. 혹은 뭐 학원이 있다거나 네네.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네네. 그런 게 있던데 네. 그럼 책 쓰기 수업을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업을 듣는 거는 뭐 제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저는 책을 일단 모든 분야는 책을 일단은 뭐 그 저자님도 책 좋아하시지만 네. 책을 읽고 나서 네. 한번 특강도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자신이 사실 뭐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면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굳이 어느 순간에서 책을 읽고 나서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특강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조금 확실하게 코칭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은 저는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기 힘들고 글감을 찾기 힘들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유능하신 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강의도 자기가 여력이 된다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이 된다고 하면 강의도 들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 쓰기 뭐 강의나 뭐 네. 코칭이나 수업이나 이런 거를 네네. 안 들어도 책 쓰기 가능해요? 초고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뭐 이상 이렇게 완성을 할 때는 네. 어떤 그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글감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끝에서 출간을 할 때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출판사와 어떤 협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네. 좀 더 저보다 앞서 나간 분의 어떤 코칭을,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